체육관 다닌지가 지금 얼마 됐지? 6년? 6년? 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복싱이 좋은 이유? 일단 재밌고 체력이 늘고 멋있다. 그냥 간지나요. 아, 간지. 그러니까 복싱 체육관을 차리고 싶어하는 이유? 관장님이 사는 게 너무 멋있어. 왜? 그러니까 막 6일 동안 체육관 운영하고 하루는 막 놀러 다니고. 아, 주말에 기타도 치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살고.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아, 멋있어 보였어요. 여행이 다니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 다니고 싶어서? 그것도 있고 가르치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아. 아, 평소에 클린치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묶지 않아. 20초 남았어. 20초. 아일러 복싱 2호점을 왜 하고 싶은 거야? 한다 그러면? 관장님이 이제 대를 이어받는 거. 그냥 그게 다야? 관장님이 제가 말했잖아요. 관장님 좀 롤모델? 아, 롤모델이야 내가? 알았어. 체육관 차리는데 드는 비용 같은 거 혹시 알아? 얼마나 드나? 한 1억 정도 들었다. 1억 정도? 그거 어떻게 마련해? 대출. 대출? 올 대출? 아, 돈도 모아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만약 차리면 이제 돈을 얼마나 벌고 싶어서? 제가 딱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벌고 싶다. 관장님만큼? 아니, 그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버는 건 버는 건데 너 기준이랄까? 적어도 3,400 정도? 3,400 정도? 아, 적어도. 그 정도면 괜찮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마지막, 만약에 차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간원들에게 하는 다짐?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관장이 되겠다. 제가 너무 지금은 너무 예전에는 너무 나태하게 다니고 그랬는데 나태했는데 이제 좀 빡세게 약간 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아, 뭔가 파이팅 있게 한다? 네, 파이팅 있는 관장? 네. 아, 알았어. 고마워.